노동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대구 달성공단의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이 지난 8월 해고 노동자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농성하던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공장 밖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게이츠 대구 공장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이제 5달 동안 농성을 해왔던 공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한국게이츠 회사 측이 해고 노동자들에게 낸 공장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중단 없는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너무 이게 비참한 법이 집행되기 때문에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투쟁으로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좀 결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업하는 것만요. 우리를 한번 죽였는데 이제 다시 공장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투쟁보다 더 가열찬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게이츠 대구공장 해고 노동자 24명은 공장 밖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흑자 폐업 반대, 중국산 제품 납품 중단, 해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대차, 대구시와 정치권, 대정부 투쟁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맥주자본을 규제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완성차인 현대자동차의 한국 공장 폐업의 직접적인 책임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가온 겨울 추위 속에 최소한의 생활조차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